Nice game to eat.엔비디아 1등 공식 파트너 조텍! 자, 여러분들은 조텍과 함께하는 NLB 윈터리그 16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1-1 동점입니다. MSH와 시리어스 알테어 확실히 양팀이 좀 비슷한 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때문에 재밌는 박빙의 경기가 나오고 있죠. 네, 1경기와 2경기 빅뱅 싸움에서의 좀 승부가 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3경기 빅뱅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랭가와 시빌의 그 운영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잘 굴려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 하단에 조텍과 함께하는 NLB 윈터 이벤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텍 매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조텍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라는 이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GTX 650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후원해주시는 조텍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제 빅뱅 하면 넘어갈 텐데 아, 빅뱅 싸움부터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11루는 끊는 게 답입니다. 11루는 끊는 게 답이고 그렇게 보면 거꾸로 이번에는 다른 카드가 풀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빅뱅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리신은 어떻게든 서로 죽이려고 하네요. 저는 3경기쯤에서는 앨리스 리신이 서로 열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자, 니달리 앨리스 리신, 니달리, 애니 그리고 루시안, 시비도 이렇게 밴되면은 랭가 살고요. 네. 그러니까 랭가가 참 애매한 게 짜증나는 건 맞는데 뭐 열어주고 나 시바나 하면 돼, 문도 하면 돼 이런 생각할 법한 성능이긴 하거든요. 리븐벤. 리븐. 그럼 이쪽에서 애니벤 정도는 지금은 아니면 그런 거 주고 다 열자. 네. 리신벤. 여기까지 일단 예측된 벤이에요. 네, 그 다음에 퍼플 쪽에서는 애니벤 좀 필요하죠. 루시안벤, 루시안벤 애니벤. 이거는 대놓고 니네 시비루 줄래, 애니 줄래. 오, 시비루벤 애니 주겠다. 이러면 애니가 살아요. 애니가 살아요. 네. 애니가 살았습니다. 애니 현재 애니가 깡패죠. 네. 네, 93.9%입니다. 앨리스 바로 아래에요. 지금 서포트에서는 원탑. 네. 네. 실제 열렸을 때의 승률도 52.4%.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길 경기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솔랭 데이터 기준으로 잘 나간 챔피언들은 대부분 승률이 52%예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 랭가 탈이. 타릭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아, 그렇죠. 타릭이 예, 좋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타릭은 좋은데 AP한테 특히 약해요. 그렇죠. 그 정점에 있는 게 애니 서폿입니다. 그리고 타릭이 차마 원딜을 보호 못해줄 정도로 애니는 그냥 타릭 무시하고 원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랭가와 일단 이즈리얼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즈리얼은 뭐 어떻게 보면 반강제됐다라고 봐야죠.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레이븐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어쨌든 라인전에 정말 강한 챔피언 두 명이 딱 모인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상대 픽을 보고 뽑아야지. 네. 라인전만 놓고 드레이븐 뽑았다면 나중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랭가만 봐도 좀 혈압이 오르거든요. 랭가 야성 5스택 올감이 맞으면은 바보되는 게 드레이븐이거든요. 네. 자, 바텀 원딜 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즈리얼과 베인이 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드레이븐을 가져갈 것인가, 베인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은 애니 서포트를 믿고 베인 가는 게 그게 안정적이죠. 네. 오히려 베인이 안정적일 정도로. 네네네네네. 그렇죠. 드레이븐 너무 좀 카드가 뭐 상대가 이즈리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짜오 짜오입니다. 이게 칼을 뽑았어요 지금. 있기는 있어요. 신짜오 자체가 뭐 이현우 해설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AP를 초반에 섞어주면서 그 체력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정글링 속도를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요새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더라도 좀 어떤 A급으로 뽑을 정도는 아니고 실제 챔스에서 나왔을 때도 그때 아마 데이드림 브레이커 선수였죠. 네.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신짜오는 어쨌든 유틸리티적이면서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아무 한 번 더. 이거 아무 탄이기면 신짜오가 초반에 이득 많이 못 가져가면 진짜 게임 그냥 무난하게 끝나거든요. 자, 한 번 더. 승리 아이콘 아무무 AP 무무입니다. 그것도 꺼내듭니까? 무무가 락인이 되는 순간 글쎄요, 신짜오가 웃을지 울지. 자, 아무무 픽이 됐습니다. 딴 거보다 오리아나는 안 주는 게 나은 구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랭가 오리아나 그리고 오리아나 아무무 카직스. 카직스 런드라이 선수가 뭐 AD 챔프 참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제이스도 그렇고요. 카직스는 최근에는 미드보단 차라리 정글로 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 큰 버프 몹을 잘 잡기 때문에 정글 몹도 그렇고요. 시바나 카직스. 이러면은 글쎄요, 아무무 맞기 좀 애매한데요. 글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가 오리아나 뽑았을 때 한방 장판 시너지에 좀 너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승부는 항상 라인전보다 한타 구도에서 승부가 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카서스. 카서스. 그래서 근데 카서스는 신짜오랑 상성이 좀 골랐어요. 카서스와 시바랍니다. 카서스 굉장히 오랜만인데 직스. 여기서 직스가 좋죠 지금. 이거 직스 신화에서 되는 게 카서스의 카운터 챔피언들은 긴 사거리 이용해 폭딜을 넣는, 카서스가 들어오기 전에 죽인 챔피언들이 카서스의 카운터거든요. 그리고 직스 자체가 한 차례 상향도 있었고 다른 라이너들의 어떤 하향과 맞물려서 프로 미드 라이너 하면은 직스는 상대 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최근까지 있었거든요. 골랐습니다. 네. 직스 골랐습니다. 자, 양팀 승부수 던졌고 오히려 약간 좀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네. 시리어스 알테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한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아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죠. 저희가 진짜 플레이한다 생각했을 때 갱가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네. 곧 갱가하면 탈이 막아주죠. 미드 갱가하면 그 직스가 점프로 도망가죠. 탑 갱가면은 랭가 또 부시면서 점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자, 신짜오가 이거 뭐 해야 될까요? MSH가 일단 애니를 먼저 가져오면서 뭔가 네. 조금 뱀픽 구도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만은 네. 시리어스 알케어가 일단 검증된 아무무 네. 게다가 상대 카서스를 보자마자 직스 칼피 여러 가지로 약간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투 구도 갔을 때는 시리어스 알테어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렇죠. 지금 MSH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1경기 완벽한 승리를 가져냈던 그 깔끔한 아마추어답지 않은 운영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핵심 키카드는 결국에는 밀로 브렘블 선수의 시바나가 되겠죠. 자, 이제 픽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라이너별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부터 일단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신짜오 정글과 아무무 정글입니다. 네, 지금 신짜오 딱 보시면은 네. AP 특성을 찍었죠. 저렇게 초반에 고정 AP를 룬과 특성에서 찍어서 흡혈량을 증가시키는 세팅을 지금 신짜오 정글을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무는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21구 굉장히 공격적인 세팅을 착용했습니다. 역시 신짜오는 이기속이죠. 네. 정글 확인해 봤고요. 정글들 역시 중요해요 지금. 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원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베인과 이즈리얼입니다. 큰 차이는 네. 없어 보이죠. 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체를 쓰는 챔프냐 안 쓰는 챔프냐. 쓰는 챔프들은 주문 현상 무기 현상 쪽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고 안 쓰는 평타 그리고 크리 위즈 챔프는 투자를 그걸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흐름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세한 차이들이 약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거는 이즈리얼이 이제 미니언 데미지 감소를 찍었는데 저게 정글 몬스터여서 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자, 탑 라이너입니다. 왼쪽이 시바나, 오른쪽이 랭가입니다. 네, 시바나 역시 마뎀 비율이 높지만 그 마뎀이 AD 개수기 때문에 네. 공격 쪽에 AD까지만 딱 주고 방어 쪽 모습이고요. 921. 랭가도 마찬가지죠. 랭가도 역시 921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미드 한번 보도록 하죠. 카서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네. 미드 카서스 21 영구. 야, 근데 카서스가 주문 현상 무기 현상을 넣었네요. 네, 카서스 평타 칠 일이 네. 칠라면 칠 수 있겠죠. 붙으면 들어가고 그걸로 딜이 갈대가 되긴 하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보조 특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스키 네. 쪽을 또 찍어준 제세는 비스킷이긴 합니다만 카서스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이건 좀 갈린 거죠. 네. 직스는 이제 라인전에서 괴롭히기 위해
비스킷을 든 거고 카사스는 그걸 피하고 버프 타이밍 때 파밍터 열심히 하겠다. 최대한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서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폿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핫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애니 서폿 자, 애니는 이게 딱 정형화 됐네요. 983에 타릭은 역시 방어 네. 21.9입니다. 네. 양측에 타릭이 마방 쪽에 보시면은 그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많이 애니를 상대로 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어떤 그 프리시즌 이후에는 서포트들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대세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돈을 기반으로 누커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점이 지금 N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탱키한 정점이 또 타릭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라인별 한번 상황을 봤고요. 그럼 일단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네. 하죠. 강승윤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지금 조합만 놓고 봤을 때 시리우스 알테어 쪽 조합이 너무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짜오가 할 게 없어 보여서 단순히 조합만 놓고 보면은 좀 시리우스 알테어가 유리하지 않나. 또 기세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하광석 해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MSH의 김동희 선수가 이길 차례라서 이번에는 네. 이번에 진짜로 그것만. 머스트. 네. 아 머스트 스터디아드가 승략. 아 머스타드 소스 핫도그가. 그렇죠. 조합만 놓고 핫도그. 봤을 때는 이거는 시리우스 필승이라는 느낌이 저도 들기는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저도 그런 걸 좀 믿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사실은. MSH를 보면 이제 애니 서폿 네.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균형이 기울기 시작하면 바텀은 거의 끝났다. 하지만 네. 또 한타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이 아무무의 또 하드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서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동전을 돌려서 지겹네요. 네네. 앞면이 나오면 블루에 있는 MSH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시리어스 알테어 손을 들어보도록 정말 긴장되는 하겠습니다. 순간입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사실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틀린 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맞죠? 거의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반대로 맞죠? 앞면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MSH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애니 서포트를 뽑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이제 선수는 거의 다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다음 주 진출전에서 제네시스 블라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3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택과 함께하는 NLB 윈터리그 16강 시리즈 1차 MSH와 시리우스 알테어의 마지막 3경기입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자, 일단 장신구들을 모두 구입하고 민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샀네요 이번에는. 샀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신짜오는 본인이 공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제 렌즈를 산 모습이고 좀 초반에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생각인 시리우스는 전부 다 와드 토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애니도 역시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렌즈를 샀죠. 1경기, 2경기 굉장히 팽팽하게 팀이 승부를 가져갔었고 와, 시청자 승자 예측도 이 정도면은 시리우스 알테어 거의 비슷하다 정도의 느낌이죠. 네. 이게 기세 싸움이라서 이러니 67% 33%인데요. 기존의 그 비율에 비하면은 네네. 기존에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저기 비슷하다고 하길래 물약가를 나온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네네.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 그래도 시리우스 알테어 쪽으로 조금은 기운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자 예측 예 적중률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은 제 이름을 빼주고 그냥 문어라고 해주세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쉽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확실히 네. 적중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네. 이성우 해설도 꽤나 적중률이 네, 한번 틀렸네요. 아마 이성우 해설도 강승현 해설이랑 나란히 다 맞췄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티어가 높을수록 승자 아니요 문어 씨 높은 건 아니지만 저는 자연재해급이라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서 네. 인간은 자연 앞에 좀 무력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타릭의 고대용을 방패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라인 스왑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커버 구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신짜오의 어떤 유통기한을 썩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유도할 거 생각했는데 일단 만라인 가네요. 네, 만라인 가게 됐을 때 일단 이거는 이렇게 되면 좀 일을 어떻게든 찍고 더 이득 보지 않는 이상 고대물 방패는 결국 손해 보는 템이거든요. 최근 서포터 결론이 났습니다. 팀이 그렇죠. 물론 타리과 시너지는 좋은 아이템이 맞아요. 자, 탑에서는 먼저 푸시하는 쪽은 시바나.
자, 무무가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정글 루트. 아, 괴롭죠. 네. 완벽한 카운터거든요, 이게. 신짜오를 한번 그 체크를 해볼까요? 고정 AP가 15. 그렇게 되면 스킬에서의 회복량을 한번. 아, 아직은 안 찍었고요. 네. 키포인트는 신짜오죠, 지금. 뭐에 얼마나 해줄지가 제일 중요하죠. 라이너들끼리 뭔가를 하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 바텀라인 CS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카소스 오신 첫 출전. 아, 오신 첫 출전이 한 번도 이번 시즌에 네. 나온 적이 없어요. 카소스는 사실 제일 좀 범용적인 챔피언이나 자주 나오는데. 자, 미드 와드 없는 거 렌즈로 체크했고 아무 우적 카운터. 아, 늦었죠. 아, 빠집니다. 위치까지 봤어요 지금. 그러면 직스도 오히려 안전해지고요. 자, 바텀에서 CS가 제법 많이 나고 있어요. CS 차이가. 이게 현실이죠. 애니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고대물 방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승천의 부적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대물 주화로 무조건 쏠리는 고대주화로 쏠리는 그런 구조기도 하고 고대물 방패를 들었으면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접 챔프가 특히 애니 같은 거 상대로 미니언 때리러 나가는 것도 좀 애매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저게 애니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안 돼. 상대가 또 애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포트 저 같은 이제 좀 라이트 유저라고 보기는 하드 유저지만 네. 실력은 라이트인 이런 네. 유저들을 보면 네. 귀찮 좀 약간 그거 신경 써야 된다는 거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돈 들어오는데. 고대주 하는 걸 가만히 있으면 돈 들어오는데. 네. 또 손발이 안 맞으면은 그렇죠. 서로 짜증내거든요. 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끝이 아,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흐르시는. 네네. 자, 일단 바텀은 CS 차이가 한 10개 정도 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반 재미 요소를 첨가를 해서 이제 김동희 선수가 있는 MSH가 이길 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는 MSH가 이긴다면은 베니아드 캐리해야 되는 구도가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직스가 장점은 결국 전면전과 물렸을 때 본인이 도망갈 수 있고 압도적인 포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방 꽝 붙었을 때의 지속딜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뭔가 베인이 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쉽지 않을 뿐. 네. 아, 근데 이게 신짜오가 그러니까 제일 의문은 사실 신짜오 픽이에요 지금. 네, 할 게 너무 없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큰 활약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이 크면 안무는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 완전 땡큐하죠. 사실 신짜오 안무 구도는 롤챔스 결승 때 나왔던 프로스타 소드 그때 경기죠. 아, 그렇습니다. 신짜오가 안무를 바로 찢어버리던 신짜오가 이제 한창 떠오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지금은 같이 크면은 네. 자, 또르륵 소리 나는 거 방금 돈을 가져간 모습이죠. 소리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체력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좋은 편이죠. 마지막 여전히 푸시 300골드 정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래도 뭐 시리어스 알테어는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신짜오가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아무무 잘 키우고 있으니까 바텀은 그냥 죽지만 말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신짜오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왜 저기가 카서스냐가 궁금해지거든요. 신짜오가 파고들고 신짜오도 한번 싹 밀어버리면서 어찌됐든 베인이 좀 딜하기 편한 그림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것까지면은 연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 왜 카서스냐인 거거든요. 저게 한타보다 어떻게 나오냐면 신짜오가 날리고 쉬바나 아파 날리면은 카서스가 따라가야 돼요. 그쵸. 열심히 걸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면 늦거든요. 따라가다 포킹 맞고 아무 궁 맞고 이러면서 진짜 다 빠지고 이상하게 묘자리 깔리고 그런 상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상대가 베인을 잡으러 올 때 내가 그곳에 묘자리를 깔겠다. 근데 그 카서스디 너네가 들어와라 베인을 불러오는 챔프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 말이 이제 아니 받아들이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또 풀어야 되니까. 네네네. 아, 그렇죠. 아, 제가 네. 괜히 또 어려운 질문을 해서 아니 저희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를 해서. 근데 그래서 핵심 타이밍은 있기는 있어요. 카서스 진원 공격 어찌됐든 아, 그렇죠. 한타 구도 때가 애매해진다면은 신짜오가 카서스 육 찍은 타이밍에 뭔가 유효갱킹을 지금부터 풀어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분명히 카서스의 장점은 존재합니다. 네. 6레벨 이후에 내가 어딜 가지 않아도 아, 뭐 그렇게 구린 챔프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상 신짜오 카서스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시바나의 그 이스킬을 맞으면 웬만한 비교한 다행이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들기만 해주고요. 네,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예, 네, 굉장히 라인 좀 잘 풀리고 있죠. 코치 선수가 일반적인 구도에서는 랭가가 심한 이기거든요. 라인 잘 풀고 있습니다 지금. 둘 써버렸어요. 야, 이거는 그냥 지금 자 딜이 애매한데요. 아 이거는 계산 미스. 아 이거 첫 진홍국은 좀 애매하게. 네, 아 이러면은 아무 6레벨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는 직스가 미드 몰아놓고 아무무가 못 빠주다가 드래곤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좋죠. 자 일단 렌즈로 실제로 6렙 이후에 한번 여기저기 움직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블루 타이밍. 아 괴롭죠. 카운터예요. 그리고 드래곤 타이밍 말씀해 주셨는데 드래곤 타이밍 잡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야예요. 시야가 안 보이는 MSH 카더스가 괜히 드래곤 막으러 가다가 네. 끊기거든요 직스한테. 직스 물렸죠. 직스 점프로 잘 도망간 것 같죠? 네, 전멸도 네. 쓰지 않고 게다가 네. 유체화를 들었기 때문에 직스는 생존은 이미 담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펠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지금. 네. 진짜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 오 이거 지금 그만 해볼까? 어~ 이야 스펠 뻔했습니다. 진짜 빼는 판단 굉장히 좋았죠. 감으로 순수히 감으로 지금 네. 한번 날려봤는데 아슬아슬 했습니다. 감으로 7레벨? 암무가 그런데 단순한 암무가 아니다. AP 암무라는 것. 아 글쎄요. 아 신짜오가 이 주공식이 금방 좀 상하거든요. 부럽죠 지금. 네. 이득을 봐야 한 제일 대표적인 정글러가 신짜오인데요. 자 바텀 내려갑니다. 자 암무. 오히려 암무가 칼을 뽑았죠. 자 봤어요. 와드를 통해서 일단 자기들 쪽 정글로 올라오는 건 확인을 했거든요. 야 이거 빼드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금 욕심냈으면 신짜와 다 죽은 거였는데 신짜와 일단 바텀을 봐주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은 딱 구도는 진짜 베인이네요. CS도 너무 잘 벌려주고 있습니다. 애니와 시너지에 더불어서.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베인이 한타 때 뭐 해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 와드를 다 보고 있어요. 아 역갱 7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무모가 지금. 이거 이지가 살면은 순삭하면 아무모 오고요. 순삭이 터지고 어? 이지가 오히려 앞으로 야, 이지를 잡았습니다. 이지가 잡았죠. 베인 겹쳐서 무빙샷. 아 근데 이제 아무모가 좀 세고 야 진짜 야 이거 큰데요. 이거 크죠. 이즈리얼이 역갱을 하기 전에 그냥 녹여버렸습니다. 아니 이지를 전멸 안 쓰고 죽었네요. 아 이겐이에요. 이 연기를 한 거거든요. 연기를 일부러 물린 건데. 그렇죠. 일부러 물리고 죽으면 그거는 완전 손해거든요. 애니가 그리고 지금 템이 마뎀이 좀 강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지를 생각보다 네.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정화를 풀고 베인이 앞전멸을 통해서 또 킬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자, 신짜오가 여기서도 버틴 것도 어떻게 보면 또 AP 획성 때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때 진짜 차는 체력을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초반 단계에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니거든요. 실자가 어쨌든 바텀에서 한번 활약해주면서 네 좋은 분위기. 게다가 아무 궁을 뺐단 말이에요. 네 이번 좀 컸죠. 아무 궁 뺐고 카우스 궁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랭가가 루밍 갔다가 완전 허탕쳤어요. 카우스가 일찌감치 빠진 바람에 네 오 이거 밀어야 됩니다. 오 이거 때리는 판단은 괜찮네요. 이 당장 못 깨도 카우스가 자리 못 비우거든요. 자, 깨나요 이걸? 깨네요. 이건 좋네요. 이야, 미드를 깼습니다. 이런 카서스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암호가 탑빠주고요. 자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양팀. 어 근데 이거 베인 모랑 뜨기 전에 이득 본라인 못 풀어주면은 이거 본라인 답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 진홍국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진짜 베인 손에 게임이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과 상황이에요 지금. CS 20개 이상 벌려놨고 어쉬도 두 개 가져갔고요. 킬은 못 가져갔습니다만. 네. 자 9레벨 네. 런드라이 밀로 그럼블 선수도 뭐 보여줘야 될 플레이는 이제 챌린전 할 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궁을 뭐 생존용이나 킬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쿨될 때마다 그냥 랭가한테 팍팍 써버리면서 라인을 최대한 랭가를 깊숙이 들여보내는 시계 플레이를 해주면은 곳이 넓어지면서 베인이랄 때 들어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궁활용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키를 못 내도 내가 궁을 빼고 랭가 체력을 빼면서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내가 궁이 없기 때문에 상대 갱킹을 들어올 수도 있다. 그쵸. 또 내가 갱을 당하면 단라인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죠. 자, 다시 한번 야, 집요하게 키포인트는 바텀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탑 미드는 갱킹이 안되고 전멸 잘 써야죠. 아, 전사죠. 아, 녹았어요 그냥. 애니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건 약간 좀 안일했던게 애초에 게임 시작부터 탑 미드는 갱킹이 잘 안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짜오가 갱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강진연설이 말씀해주신게 정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텀밖에 갈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방금은 부시 바로 앞에서 거기다가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신면허설 페이스 체크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걸 몰랐었다는 건데 이거 죽을 수도 있네. 이거 죽어요. 아, 전면 이거 맞았습니다. 대신 진홍곡을 바로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바꾼 거 의미 있습니다. 이게 맞았으면 진홍곡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였는데 이거 계속 싸우면 위험한데요 랭가? 적당히 체력 유지해야 됩니다. 진홍곡 있다는 거 진홍곡 생각해야죠. 진홍곡 지금 없네요. 조금 남았나요? 아까 빠졌네. 아까 빠졌네요. 아까 썼네요. 죄송합니다. 언제 빠졌죠? 쓰다 끊겼나요? 네, 언제 빠졌죠? 화면 안 잡혔죠? 네.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SG 특히 바텀 라인이 이즈리얼이 지금 너무 성장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두 번이나 전사했고 그 키를 고스란히 베인이 가져갔다는 점, 게다가 상대는 그냥 서포트 아니고 애니 서포트라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점입니다. 희망은 아무무네요. 아무무가 이 경기처럼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첫 공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유리할 때는 신짜오가 아무무 막고 잘할 것 같은데요. 아무무가 그런 딜로 갔을 때의 그 장점은 당연히 딜이라고 보는 건, 단점은 당연히 맷집이 취약해집니다. 네. 근데 맷집이 취약해지는 측면에서 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력 딜 자체를 그 원활하게 MSH가 넣어줄 수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아무무가 그만큼 잘 버텼던 거거든요. 지금은 저 카서스 존재 자체도 아무무가 그냥 막공 생각에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괜히 못 컸다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너무 잘 커서 지금은 괜히 뭐랑 나왔습니다. 이거 온라인전은 답이 없습니다. CS 40개 차이로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짜오가 들어가서 한타 때 상대 탱커라인과 딜러라인과 가르는 순간 탱라인이 못 붙고요. 그리고 MSH가 서서히 한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죠. 잘못 쳤어요. 잡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죠. 뒤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김희준 캐스터의 좀 뭐라 그래, 선견지명이나 그러네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카서스가 파고드는 게 아니라 베인을 지키는 식의 포지셔닝을 해도 한타 해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신짜오가 탱라인과 딜라인 가르고 탱라인 녹이면 돼요. 자, 이거 아 와드 딱 있는 위치 직스 움직여요. 눈치 챈 거 같네요. 이제 눈치 빠집니다. 눈치 챘네요. 집착하네요. 네, 지금 다이브라는 것을 핑크 와드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죠. 신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영화 핑화를 신짜오가 체크를 못해주군요. 흔히 말하는 꿀자리. 네. 자, 그런데 바텀이 베인이 먼저 밉니다. 바텀 주도권은 완벽히 지금 MSH 쪽이 가지고 있는 상황. 자, 로밍 랭가 로밍 어딜게 지금은 성공? 글쎄요, 이거 별로 밀어버리고 오히려 앞으로 아무무 등장. 아무무가 허락하지 못하면은 아무무가 만들어줄 수 있나요? 궁쓰고 두면 맞추고. 야, 직스 체력 유지. 직스의 체력 유지. 체력 유지. 아, 네. 자, 힐 들어가고요. 지금 체력 유지 잘 돼가지고. 신짜오가 이걸 버텼어요. 신짜오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약해요. 매치는 약해요. 아무무. 자, 베인이 옵니다. 베인을 죽었어요. 죽죠? 이속 차이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죽었다고 봐야 되고. 늑대 타고 잠깐 시간 보나요? 탑, 아 늑대 잡았고요. 탑 쪽에 베인이 와서 성공 맞았어요. 모랑 아직 있거든요. 자, 여기 들어가긴 지금 애매한 상황. 네. 아, 이번에 이득 많이 챙겨갔습니다. 신짜오가 죽지 않았어요. 네. 이거 진못 가요. 훌라우프들은 애니거든요. 타워 체력 마무리하고 남았었어요. 타워 체력이. 베인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하는 거 좋지 않죠? 자, 적당히 때리고 피읍하고요. 미니언 통해서. 아, 아군 안 할. 아군이 올 수가 없어요. 애니를 올리더라고. 아, 성공. 탈진 기다렸다가 탈진은 그냥 안 풀고. 아, 애니 잡네요 그래도. 정화는 스턴.
안 푸네요? 안 푸고 또 생기죠. 그냥 잡네요. 잡습니다. 2등 너무 많이 봤어요. 2등이고요. 네, 애니가 잡히긴 했습니다. 문제는 베인이 더블킬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3킬 2됐습니다. 3킬 2였습니다. 아, 게다가 미드 포탑까지 미니언이 빨리 마무리합니다. 이거 MSH가 많이 유리한 가운데 경기 진행되는데요. 이 결과적인데 돌고 돌아서 시비를 벤을 하고 애니를 준 게 너무 컸네요. 네. 이거 순전히 애니 때문에 말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루시안 벤을 또 먼저 해놓은 MSH의 벤픽이 너무 좋았다라고 봐야죠. 만약에 그렇죠. 애니 벤 했으면 시비를 가져온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카드를 잘 굴린 거죠. 자, 물론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3000 골드 차이긴 하고,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운영을 또 칼같이 잘해주는 양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MSH가 굉장히 게임 잘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구성은 그래요. 지금 직스가 폭풍 뒤에 되는 게 아닌 시점이라면은 베인 잡을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인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랭가도 지금은 베인 못 버티고요. 아무것도 못 버팁니다. 그게 키 포인트예요. 뒷라인 무너지면은 그 뒷라인 딜러들은 바로 네. 도망가야죠. 그때부터는 베인의 어떤 흡혈 샌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사이 신짜오 어느새 1킬 3호씨 게다가 군다리 방패 나왔고요. 진짜 묘한 신짜오예요. 신짜오 어떻게 크나 궁금했는데 네. 애니가 신짜오 뭐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신짜오는 챔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순수 그런 기량으로 이거는 만든 그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 신짜오가 어떤 챔피언이 왔어도 킬 나오는 상황 때문에. 자, 여기서 와드썸 치열하네요. 저 지우러 가고 싶은데 애니라서 애니가 훌라후프 두르고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아, 진짜 위풍당당해요. 이즈 구랩. 어, 저렇게 잘 끝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네, 상대 타워 같은데 네, 지금 쉬바나는 태양불꽃 망토 완성 직전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자, 드래곤 싸움. 베인 애니도 합류합니다. 아무의 궁극기는 돌아왔습니다. 직스가 좀 포킹을 하고 싸움 시작해야 되는데 그 포킹도 직스가 아직은 딜이 안 나오거든요, 템이. 네. 그 저 딜을 맞으면서 딜을 할 만큼 베인 좀 괜찮거든요, 상황이. 레드버프까지 있어요, 베인. 그 완전 후반 가서 직스 Q 한 방에 베인 피가 막 3분의 2 빠지고 이런 게 아니면은 베인 견제할 게 지금 마땅히 없는데요. 자, 진치. 좀 라인은 좋아요, MSH. 네, 그거 노리는 거죠, 라인 좋은 거. 신짜가 미드하고 정리해주고. 자, 아무무가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지. 네, 아무무가 키포인트인데 애니 때문에 아무무도, 그러니까 아무무가 들어온 걸 보고 애니가 앞전멸로 상대 인시를 먼저 걸어버리면은 아무무 혼자 그냥 뻘궁이 돼버리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쉬바나 막을 게 없습니다. 그냥 정조준, 자, 이제 스쳤어요. 잘 긁었어요. 애니 위치 잘 봐야죠. 애니 위치. 애니가 좀 앞에 나가 있었거든요. 애니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애니 앞에 있어야 돼요. 애니는 애니가 들어온 거를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죠. 네, 그냥 앞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 보고 앞 자기가 오히려 앞에 나가서 끊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은. 자, 슬슬 라인을 앞쪽으로 형성하고 있는 시리어스 할테요. 자, 이거 한방 중요합니다. 이거 시바나가 달려들 텐데요. 여기서 한타 잘해주면 희망 있는 쪽이에요. 그 자리 잘 잡았어요 지금 시리어스. 올스펠 올궁입니다. 자, 혹시나 몰라서 탐정 렌즈 한번 돌려보고요. 근데 라인이 너무 좋습니다. 바텀. 네. MSH가 너무 좋아요. 라인이 탑도 괜찮고요. 이거는 탑은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바텀 웨이브 좀 크거든요. 와, 늦지 싸움. 싸움 서로 대치. 아. 이 드래곤이 뭐라고. 아이고, 폭풍도 안 맞고. 근데 지금 차이 중에 하나가 애니가 승천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갑자기 MSH가 확 들어가버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용두컵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 한 대씩 툭툭 쳐요. 바텀 미니언 계속 풀어가는데요 지금. 승천의 부족 쓸만할 거. 아무 지금 방금 타이밍.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한번 나왔는데 타이밍. 그렇죠. 들어가면 오히려. 와, 야. 자, 좋아요. 아무 베이브였어. 자, 카소스 부터. 베이 따피. 자, 카소스 잡히고. 이지리언. 이지리언 정리가 되고 베인 정리가 안 됐어요. 잘 정리했습니다. 신짜오가 아무무 마무리하고요. 자, 위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위쪽은 시바나가 튕겨나가긴 했지만 이제 괴물같이 잘 버티네요. 튕겨지고 살고요. 하지만 아무무 전사. 근데 이 정도면은
잘한 편이에요. 시리우스 잘한 편이에요. 그렇죠. 어, 방금 그 시바다 궁극기 튕겨내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네요. 뿅뿅.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바텀 시 손실 너무 크네. 결국 기레고는 아무도 못 가져왔고요. 네. 다시 하겠죠. 바텀 2차 체력 어느 정도 됐죠? 체크 좀 해볼까요? 네, 미니언 손실만 많이 생겼네요. 네, 미니언 손실이 워낙 많이 생겼고요. 네, 네 웨이브 쌓인 거였죠? 이시바나 집 가면 태안 불꽃망토의 헤르메스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돈이. 네. 저 어쨌든 직스가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네, 자, 쓸데없이, 네, 쓸데없이 큰 입 방향 더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장면? 한탄 이슈였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 물폭탄이어서 네, 그리고 여기서 딜도 정말 잘렸고 아무튼 베인이에서 마무리가 안 된 게 아 네. 그렇죠. 베인만 마무리 됐더라면 네, 데스는 그냥 쉽게 이기는 거였는데 시리우스가 그렇죠. 이지리얼이 코치 선수가 좀 아쉬웠네요. 본인이 아, 더 너무, 들어가서 베인 한방을 네. 많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뺐네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네, 어차피 죽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싸워줬고요. 다시 용드컵 시작하죠. 네, 다시 시작합니다. 랭가 탑에 있어요. 이거 어, 이거는 그냥 예, 죽겠다는 생각이죠? 볼까요? 줘야 죽었죠. 정조준 어, 왔어요? 빠르게 먹고. 근데 이거 아무 도망갈 수 있나요? 물리거든요, 이거. 예, 아무거나 잡히겠네요. 예, 아무 정도만 주고 타워 먹고 2차 막으면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드래곤 가져가고 탑만 밀고 예. 암무 줬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이러면은. 근데 2차를 막을 수 있냐고 문제죠. 암무 예, 막아야죠. 막아야죠. 암무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암무 궁극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조준이 없어서 이거 막죠. 애매하시네요. 정조준이 좀 쿨이라서. 자, 지금 라인 정리를 할 만한 챔피언이 직스맥으로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약간 애매해요. 정조준 쿨 너무 아쉽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예, 고통의 벽이에요. 그냥 클리어. 자, 일단 한번 버티고. 클리어. 뭔가 궁 소리 들었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주군을 클리어 해보죠. 일단 빠집니다. 어, 이 정도는 선방했네요. 선방했죠. 네. 아무 말아 내주고 지금 이득 어쨌든 챙겨갔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골드 1000골드와 2000골드 정도 차이. 재밌죠?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안 나요.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고 컨셉도 확실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지리얼 이거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딜 넣기도 힘듭니다. 구도 자체가 신발도 지금 헤르메스를 갔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1경기 때 11위가 헤르메스 간 것과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건 그냥 시리우스 싸우지 말고 버티면서 직스의 의지에서 버티면서 직스와 이지리얼 포킹 한 방에 베인이 위험해진 타이밍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골드 차이에 양팀 팽팽하고요. 다만 조금 더 조합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쪽은 그래도 MSH쪽. 네. 서포터 템 차이도 거기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타릭은 결국에는 뭐 산악방법 쪽은 포기하고 승천의 무적 테크를 타고 있는데 얘는 이미 완성시키고 다음 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템도 아니고 딜 템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론 쪽. 바론은 확실히 MSH가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스 때문에. 그렇죠. 아, 낚시를 오는 거 하나 녹여보자. 아, 근데 네, 시리우스 이런 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꼼꼼하죠. 와딩. 진짜 신중합니다. 와딩이 와딩도 그렇고 분리할 때 잘 안 던져요. 네, 안 끊깁니다. 요새는 뭐 챔스의 프로팀들도 그 바뀐 와드 메커니즘 때문에 빈틈이 생기는 게 뭐 한두 장면 정도 잡히거든요. 그렇죠. 양팀이 잘 안 던지고 잘 안 낚이고 네. 그래서 좀 정돈된 한타가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아까 드래곤 장면이 뭐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네. 서로 대치를 뭐 계속하면서 자 이거 다시 한번 노리는데 글쎄요 이거 잘못하면 오 지수가 옵니다. 야 네. 맞아. 오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대신 이번에 좀 더 깊숙이 던지겠죠? 에이 또 바론 쪽에 와드가 있어서 에이 근데 와드가 있었는데 와드 있는 거를 저기 핑가가 안 닿았죠? 저거 안 닿나요? 살짝 안 닿는 거리인가요? 저기... 아, 여기도 와드 있고요. 네. 자 봤습니다. 낚시 통하지 않아요. 자, 아무 뭐 기괴한 가면 그러면서 음전자 망토 하나 가졌고요. 아, 뭐 꿋꿋하네요 저 아이템 빌드. 자, 그리고 대천사풍 나왔습니다. 카소스도 서로 또다시 이제 풀스펠 네 게임이 됐는데 풀스펠 되면은 MSH가 좀 더 하기 좋아 보이거든요. 베인 때문에 네 정화점멸 베인이 정화점멸 다 됩니다. 그 지금 카소스는 솔직히 딜고 딜전 측면보다는 약간 서포터 느낌이 나요. 그치 어그로와 이제 그 고통의 병 네 그리고 네. 궁한방 네. 카스템 빌드를 보면 저기 연검의 지팡이와 저 대천사의 포옹이 체력만 놓고 봐도 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탱킹이죠 지금은. 자 제트 대치 국면에서 지금 바로 중심으로
네, 지워주고요. 어, 보이? 아, 또 아까와는 다른 위치니까. 네. 아까 건 안 보이고 이거 꼭 보일 수도 있겠죠? 암호원은 탁 정리하고 암호원 한번 키워주네요. 그러니까 암호모가 지금 그 방, 순수 방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게 거꾸로 딜템을 아예 잘 갖췄을 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베인이 그렇죠. 뭐 정화로 풀고 뭐 할새 없이 그냥 녹아버리게 되니까. 오 방금 굉장히 위험했죠? 네. 한 발자만 더 쓰면은 순정화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올라간 벽 깔리고 죽는 거예요. 선거 맞고. 자 신중한 양팀 데리고 이번에 바로 오 타릭 보였거든요. 이거 시야 보여요. 꽝. 이야 잘 도망갔어요. 전멸 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러면은 무리해서 뭐 발언 가고 그럴 게 아니라 쉬만하는 라인 밀면서 다시 분노 채우고 타릭 전멸 차오기 전에 한타 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쉬만하 분노 채운 거 금방이라서 쉬만하 노궁이네 싸우자 이거 안 됩니다. 네. 금방 채면 맘 먹고 채우면 쉬만하 거인의 허리띠가 더 나왔고요. 아, 저 시바나 어떻게 죽이죠? 이지럴 템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이지럴이 대표적으로 시바나 같은 요새 괴물 탱커도 못 뚫는 원딜 중 하나거든요. 혼자의 능력으로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지금 성장도 더딥니다. 최후의 속삭임도 없는 상황. 게다가 신발도 헤르메스 수비적인 틈틀입니다. 자, 바텀라인 좋기 때문에 한번 리드 쪽. 어, 이거 뭐 시바나 궁 없다고 한타 생각하나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하면 좋지만 안 싸워주겠죠? 지금 더 중요한 건 쉬바나 궁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포킹입니다. 포킹 내려야 돼요. 오 뒤쪽에서 오 깜짝이야. 어 이거 근데 좀 예. 네 이거는 안 무는 게 아 나 안 낚여요. 분노 슬금슬금 차고 있어요. 지금 때릴 게 없어가지고 안 차고 있는데 시간만 지나도 찹니다. 자 신짜 바텀 같습니다. 공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와 아 궁 빠졌어요. 아 이거 좀 치명적인데요. 이게 신짜가 바텀 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빨리 먹을 수만 있다면 빨리 먹고 빠질 수만 있다면 근데 알고 있거든요 이쪽도. 먹고 도망가야죠 빨리. 어 못 먹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망하겠는데요 이거. 자 올라왔습니다. 아, 심지어 타릭 궁까지 썼어요. 이거 줘야죠. 아 죽어만 빼는 게 낫죠 지금은. 드려야죠. 네 이거 다 먹거든요. 일단 블루 먹고 혹시라도 직스가 애니 순간이라도 해준다면. 자 체력이 있지만 확실히 애니도 없고 아 근데 궁 없는 진짜 밀겠다는 거죠. 자 먹고 어? 잘 먹고 자 위치 아무 좋아 아무 좋아 야 아무 대박이 아무 좋아 베인 아 궁대 궁대 피했어 궁대 피했어요. 베인이 넘어갔고요. 궁대 피했어요. 그동안에 직스를 못 지켜줘요. 직스가 잘해요. 이러면 베인은 다시 전장 합류하고요. 그리고 이지리언은 시바나 못 잡아요 지금. 공이 너무 좋았어요. 양 아 저거 체력 없는 저 신짜오 저거 아우 뒷골. 아, 짜장면이 빨리 부르지만 면이 질깁니다. 이거 잡히죠. 이거 애니가 잡히네요. 바론 볼을 하든 미드든 뭘 해도 되는 상황.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레드 스틸 정도. 아, 바텀 라인 좋아도 바텀 밀 수 있겠네 이거 그래도. 라인도 좋아요. 탑 라인 좋고요. 이즈리언 바텀 미는 동안에 올타구나. 우리는 바론을 가자. 아 이게 탱커 라인 두 명이 핵심 탱커 라인 두 명이 베인을 봤는데 베인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그 무빙인데 너. 베인의 체력 한 4분의 1에서 시작하는 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화로 암호 궁 풀고 굴러서 암호 붕대 한 피하고 벽 붙은 다음 때리면서 전멸로 넘어가서 완벽했죠. 네. 바론 줍니다. 바로 가져갔다는 표현이 다시 맞겠네요. 보시죠. 이거 베인 보시면 되거든요. 네. 베인이 엄청 멀쩡했습니다. 네, 막고 시작하거든요. 맞고? 여기서 맞고. 네, 3분의 1? 네, 이 정도. 3분의 네. 2 정도. 첫째에서 한타를 시작했고 궁까지 맞았어요. 정화로 풀고 궁극기 켜고 굴러서 한번 은신 붕대 피하죠. 치다가 어거 다 끌고 빠지고 외산대 덮쳐주고요. 아 여기서 붕대를 맞지 않은 게 너무 컸네요. 네 여기서 랭가와 암호가 바보가 되면서 딥라인 다 무너졌죠. 이지는 이럴 때 너무 취약한 원딜러고 네 이지는 탱라인 죽이는 게 최악이에요. 직스 직스 이즈리얼이 시바나 열심히 때리는데 체력 못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으로 해서 MSH의 승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골드 이제는 6천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 치고 6천이면은 시리스는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역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직스가 공의 지팡이까지 뽑았거든요. 네 직스의 폭딜은 예상치 못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인이 놓을 수도 있어요. 베인이 지금 스펠이 없거든요. 네. 이지리얼은 스펠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베인이 여기서 지금 욕심내서 운전장소 라인이 아니라 지금 무한의 대공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 찬스입니다. 치를 수 있죠. 근데 바론 버프, 바론 버프. 아 진짜 짜오가 옆구리에서 오는데 아무도 칠 생각을 못합니다. 야 저런 짜오 대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거의 허리 띠까지 있어요. 네, 저렇게 단단한 짜오 보기 쉽지 않은데. 자 바텀 라인도 좋고요. 이번 미드 압박. 오 이즈리얼 너무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자 카서스 쓸데없이 큰 지팡이. 아 이즈리얼 음정자방토 가서 이거 딜이 너무 네. 이 불리할 때는 방템을 안겨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바나가 그나마 좀 못 큰 축에 속하는데 사실 아 시바나가 아, 이제 카서스. 네, 카서스. 네. 근데 카서스는 궁만 써도 지금은 아, 굉장히 그냥 벽 깔고 궁 쓰면 돼요. 네,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저게 지금 카서스 존재 90%죠. 그렇죠. 아, 진짜 빠졌어요. 아무무 막 때리고 뭐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카서스 다 했죠. 빠지죠. 어? 이건 물 건 아니죠. 네, 뒤로 안정적으로 빠진다. 포탑 두 개 이득 보면서 뒤로 빠지는 MSH. 아 이거 이게 진짜 신짜오 픽 때문에 이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정글을 갖고 와도 네. 네. 아 바텀에서의 역할이 너무 컸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바이였으면 훨씬 쉽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갱킹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애니가 개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면이 질기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생각보다 질긴 생명력들. 네. 그렇죠. 그만큼 신짜오의 선택, 그 갱킹의 선택이 선택은 애매하지만 갱킹이 정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즈리얼가 타르기 너무 네. 방심을 했다. 네. 상대 분명히 애니 서포트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타이밍을 그렇죠. 이미 있었습니다. 게다가 벤시의 장막도 상당히 굉장한 압박이 되고 있어요. 그 아무모가 깜짝 딜로 베인을 녹여버릴 만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아 직스 포킹이 나와야 되는데요. 직스 포킹. 근데 바론 버프라 포킹 또 맞으면 회복하거든요. 자, 아무 리드 아무가 없거든요. 이게 베인 전멸 돌아요. 베인 전멸 돌아와요. 오, 진짜로 성공 쏘서 들어왔는데. 아, 이거는 그냥 쫙 밀리죠. 와, 아무 자, 그래서 아무 구조 아무도 베인이요. 베인 뭘로 잡나요? 베인 뭘로 잡나요? 베인 다 죽입니다. 베인 프리딜의 카서스가 세기를 봐가지고요. 이게 아무 공 잘 들어가서 이지가 프리딜 구도 나왔지만 이지가 약해요. 그렇죠. 잘 들어오면 뭐합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면서 2차 포탑 가볍게 정리해주는 MSH 승기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만골드 차이. 아 정말 뭐 망설임 없이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다는 판단에는 진짜 네. 뭐 시바나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기 몸을. 네. 아 진짜 안 아프죠? 시바나 저 어떻게 죽이나요? 저 체력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분노도 벌써 반이에요 지금. 좀 아프겠는데요? 면이 질겨요. 아 체력 진짜 얄밉네요. 네. 얄미워. 이게 스타면이라 가지고. 정조주? 돌아옵니다 정조주. 10만화 살로 한번 큐 돌아요. 큐 줄이고 안 보이겠어요 아직. 근데 안 보이게 큐 줄여가는 거죠? 큐 써서 큐 줄이는 거죠? 아이고 안 맞죠. 아이고 게다가 솔라리까지 저거 많이 맞았는데 딱 솔라리 써서 살았으면은 벤시 찼으면 벤시 왔어. 멘붕이죠 멘붕. 우와. 아 멘붕 될 뻔했어요.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유이 빠져나갑니다. 드래곤이 없어요. 아 태밍이 너무 안 나오네요. 언제부턴가? 네 이지련이 지금 공템 갈 게 음주자방태로 갔어요. 네, 생존이 담보된다는 거죠. 저거 좀 아쉽죠. 지금 이지련이 공템 갔어야 되는 건데 불리할 때 공템 가서 좀 변수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는 12,000골드 차이. 와 진짜 애니의 난이 효과가 엄청나네. 아 카서스 마음 편하게 게임하겠는데요. 카서스 지금 약간 좀 버스 타는 느낌 나죠? 한타 때 네. 그냥 벽 깔고 큐스 막 쓰다가 죽으면 R을 한번 눌러주고 큐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큐 안 써도 그냥 걸어가면은 예. 그 워크스3의 그 오시디언 스태츄처럼 가만히 그냥 서서 이동만 해도 아, 베인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빠 죽겠는데 걸어가면 돼요 카서스는 그냥 카서스 걸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네 지금 벽 깔면은 식겁한 챔피언이 너무 많아서 아 시바나 모랑
들텐가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또 시바나 모라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자, 적당히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시바나도 바텀에 없애기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베인은 무한의 대검을 추가가 됐어요. 아, 저거 좀 끔찍한데요. 세방 저거 3타 네. 맞으면 그냥 네, 세방이에요 그냥. 네,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각 라인업별 LOL에서 하고 싶은 거 탑 라인전 승리, 정글 게임 승리, 미드 게임 캐리, 원딜 인피, 무한의 대검, 서포트 그렇죠. 잘했다고 인정받기 이거거든요. 인피 나왔어요. 그 베인 인피 뽑기 좀 많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보통 베인 인피는 너무 유리해서 이제 돈이 막 남아도는데 네. 방템을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럴 때 가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모란검 저기 3쿼템까지만 딱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수호천사나 뭐 이런 걸 가는데 카우스는 정말 서포트해야지 완두셔가지고 시간 얼굴 끌고요. 바로 손만 맞죠? 궁금 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맞지도 않았어요. 붕 우리도 붕 시바나가 예, 인스 도와주지 않네요. 어 이거 아무 좀 많이 맞네요. 이거 모랑인에서 시바나 체력 유지가 됩니다. 예, 좀 많이 맞는데요. 이거 아파요. 솔킬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진홍 오 이마 좀 많이 아파요. 네, 그 아 저마... 집이 숙대밭되고 있어요. 애니 그냥 이미지 확 해버릴 수 있을 만한 사이즈죠 이거. 이거 카우스야 그냥 벽 한번 까는 순간 다 우르르 빠져들어요. 이미 들어왔어. 이미 들어왔어. 이러면 직승 벽... 빠지는 제품이다. 오? 어? 아주 좋았어요. 아 근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호응이 안 됩니다. 아 못 잡았어요. 뒷라인 지금 데스윙을 다 막았어요. 깡패입니다. 깡패. 아 저 어떻게 막죠? 4대1. 야 지금 뭐 데미지도 엄청나고요 지금은. 시바나 죽었지만 죽은 만큼 보람 있는 죽음이었어요. 네. 전투 형성 억제기를 삭제시킵니다. 아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인데요. 랭가가 무얼 할 수 있습니까? 베인이 저렇게 센데. 베인이 어느새 거인가를 찼어요. 와 무아의 대건 베인이요 저거. 들어갑니다. 야노스 서포터니까 괜찮아요. 아 죽어서 딜하려고. MSH 경기 마무리다. GG 16강 C조 2일차 경기는 MSH가 시리어스 RTO로 2대1로 잡아내면서 진출전에 올라갑니다. 와 진짜 애니가 왜 밴드는지 픽이 왜 많아지는지 네. 보여준 그, 경기네요. 그 저희가 뭐 베인에 집중해서 베인의 포커싱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베인을 만들어준 게 사실은 보사 선수의 애니 그렇죠. 이호진 선수의 신짜오였고 그렇죠. 카서스가 뭐 눈에 띄는 활약을 안 하니까 마시는 맞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미드에서 카서스가 영혼까지 막 밀리고 이러면은 게임 완전히 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 버텼습니다. 직스 상대로. 직스 상대로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카서스로. 네. 안전 벨트 잘 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탑에 시바나도 항상 랭가를 푸시해 주면서 좋은 그렇죠. 플레이 보여줬고 다섯 명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MSH가 시리어스 RTO를 잡아내면서 NLB 16강 진출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수 안녕하세요. 네. 남궁광진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 분씩 탑부터 네, 탑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소개요? 네, 탑부터. 예, 저 김광호고요. 나이는 20살이고요. 네. 키가 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키가 몇이시죠? 네. 170이요. 행복한 줄 아시고요. 169.9인데 난쟁이야, 난쟁이. 난쟁이였어. 그만해라 얘들아. 야타 밀러블랜블 선수였고요. 네네. 정글. 정글님? 똥? 예, 이호진 선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MSH의 정글을 맡고 있는 22살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로스타맨의 대가 그렇습니다. 네, 자 미드 런드라이 선수. 저는 19살 런드라이 최재우입니다. 런드라이 네. 런드라이 선수가 이제 머스트 스터디하드라는 팀명의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예. 네.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 많이 남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놀 때죠. 네. 또 김동희 선수도. 네, 어제 나왔던 유튜버 김동희입니다. 네, 아, 지금 자막 나가고 있거든요. 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KIMDH1028로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김동희 선수 여러분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보사 선수. 네. 네. 저는 20살 MSH 서포트를 맡고 있는 보사고요. 네. 할 말 없어요. 반갑습니다. 딱히 할 말 없다는 거. 무슨 할 말이 반갑습니다.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나이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군요, 다섯 네. 명이. 네. 그래서 질문을 좀 했고 일단은 그 뭐 팀의 기둥이자 팀명을 지은 이 밀로브램블 선수에게
어떻게 좀 어쨌든 리빌딩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MSH도 현재 멤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어 원딜은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 방송만 해서 갖고 아. 돈을 벌려고 해서 그리고 업혀가려는 좀 그게 맞네. 뭐라고 부정을 못하겠네요. 너무 진지하니까 제가 농담을 못하겠네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여기서 김동기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오늘 KDA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질량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아 김동희 씨 그 스코어 끼워 맞추기.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기 신저픽과 어떤 카서스 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 있는지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마지막 그 3경기의 픽. 먼저 신저픽에 대해서 이호준 선수. 네, 신저픽에 대한 이유. 제가 하자고 했어요. 카서스 신저. 어떤 시너지가 있다. 어 쟤네가 그냥 들어오길래. 그럼 그냥 싸우자고. 조합이길래. 아 어색해. 그만해. 예, 들어오길래. 솔직히 제가 하자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어떤 의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그냥 한 거예요. 예. 맞아요. 한 거예요. 아. 재밌을 것 같아서. 세 보이잖아요. 세 보여서. 챔피언의 어떤 그 자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리신, 앨리스 빼고 나니까 신짜오가 그나마 자신 있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나는 이걸로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어. 런드라이 선수 제로네요. 그렇네요. 네, 런드라이 선수 그 카서스가 이번 시즌 첫 픽 처음 등장한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기록 보유자가 됐어요. 승률 100%입니다. 와. 최근에 부럽다, 카서스 부러워. 좀 쓰기 어렵지 않나요? 저요? 저 저번에 연습할 때 팀랭을 했는데 상대편에 직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또 카서스였어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가지고 또 했어요. 네. 아, 또 됐어요. 카서스 선범이 도움이 됐다. 네. 이번엔 카서스 선픽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마침 상대편에 직스가 나왔어. 마침 직스를 해서 도움이 됐어. 네. 한번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네 그때는 그 막 우주로 네. 2레벨 때 막 반피드에서 집 가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때 어떤 네네. 고통이 오늘은 나를 네네.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네. 어 그렇군요. 우리 자, 보사 네. 선수한테도 한번 아 그렇죠. 네. 보사 선수 네. 어떻게 새롭게 이제 MSH의 서포트로 합류를 하셨는데 원딜에 대해 네.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뭐 어떤 건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불만이다. 만족은 아니고 네. 그냥 정이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죠. 아, 정 때문에 아, 약간 그냥 정이 있으니까. 아, 30년 같이 산 부부 같은 느낌으로 네. 한국인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는 김동희 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요즘에 파이구리 선수가 전 MSH 서포트인 파이구리 선수가 요즘에 말라고 하세요. 요즘에 원딜 듀오를 구하고 있더라고 파트너를. 네, 대화명에 그렇게 놨어요. 네, 좀 하고 싶은 한마디. 아 가실 사람은 가셔야죠 이제. 그뭐 정글 누구든 나이 많이 먹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제네스 블라스와 이제 맞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팀장격인 우리 김광호 선수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블라스와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이겨야죠. 저번엔 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겨야죠. 2대1승 전적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네. 그럼 이번 시즌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결승전 정도? NLB 결승. 되게 쉽게 내뱉어서 좀. 아, 근데 목표는 원래 클수록. 그러면은 결승전 상대는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낮은 소드요, 낮은. 낮은 소드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아직 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단독 발언인 걸로 그렇게 네. 하고요. 아무튼 뭐 유쾌한 팀인 것 같고 오늘 네. 경기력 자체도 사실은 뭐 유쾌한 건 더불어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쵸. 말은 지금 굉장히 유쾌하고 장난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깔끔한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 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MSH를 응원해 주시는 뭐 팬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실 선수 계신가요? 팬이 있어요? 있어요? 있겠. 구독자 100만 명 있잖아요 어제 만들어준. 아, 그럼 김동희 선수가 사람이다. 대표로. 그래. 네. 구독자님들은 꼭 광고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서 진출전에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또 자세한 경기 내용과 관련된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또 그.
지면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SKMTV 홈페이지에 인터뷰 게시판 오시면은 MSH 재기발랄한 인터뷰 여러분께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팀의 어떤 그 단단한 운영과는 또 반대로 이렇게 네. 또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쾌한 그쵸? 분들이네요. 좋은 모습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D조 2일차 경기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SH와 시리어스가 최초로 3경기까지 갔고 그쵸. 내용도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경기 진지잼이라면은 2경기 3기는 시원시원한 재미까지 그렇습니다. 합쳐진 뭐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결국 MSH가 시리어스 RTO를 잡아내면서 2대1로 진출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D조 2일차 경기입니다. 묵클랜 그리고 프라임 옵티머스가 맞붙게 됩니다. 묵스코5라고 불리고 있는 뭐 아마추어 최강이다 라는 항상 수식어가 묶는 무클랜과 프라임 옵티머스 강승현에서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그 단단한 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네. 묵과 프라임 옵티머스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진출전에 올라갈 수가 있을지 내일 모레 있을 그룹 D조의 2일차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조까지 C조 2일차까지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6강이 네. 모두 마무리가 되고 12강이 되면 또 새로운 팀들과 또 격돌해야 되는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재밌게 또 NLB를 네. 가면 가서 또 재밌게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NLB 합류할 팀들이 어떤 팀이 될지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금토에 있는 챔스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은 뭐 그런 스토리도 미리 만드시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조택과 함께하는 NLB 윈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택 매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에서 조택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라는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GTS 650 그래픽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C조에서 이제 C조 2일차 경기에서 MSH가 진출전에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은중으로 도움 말씀해 강승현 하광서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D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